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해양레저 지수입니다. 피서객들이 투기한 각종 쓰레기로 해수욕장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폭죽 잔해물들은 끝이 날카롭게 찢어져 있어 맨발로 해변을 걷는 피서객들에게 아주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백사장에서 폭죽놀이는 금지됐으니 정부 지침에 따라주시고요. 아울러 먹다 남은 음식과 물놀이용품 등 각종 쓰레기는 꼭 분리배출하시기 바랍니다. 을왕리 해수욕지수부터 보시죠. 물결 잔잔하고 바람도 초속 7m 이내로 안정적인 해왕을 보이겠습니다. 율포해수욕장은 비 소식 있는데요. 오후가 되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좀 더 강해지면서 지수 보통으로 떨어지겠으니 참고하시죠. 대한해협 곳곳에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로 나쁨 들어온 곳이 많은데요. 특히 일광과 송정해수욕장은 온종일 물결도 높게 일고 강풍 불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보통 보이는 곳으로 방문하시죠. 진하해수욕장 역시 파고 1m를 넘기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으니 바다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해수욕은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해수욕장의 보통이 반갑게 느껴지네요. 물결 0.6m로 웃돌겠고 바람은 초속 5m 내외가 되겠습니다. 제주 남부의 초록빛으로 눈이 정화되는 느낌이네요. 해왕 안정적인데요. 다만 표선 해비치 해수욕장은 오후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킨스쿠버 지수 보시면 문섬은 유속으로 나쁨 들어왔습니다. 월포는 파고 1m로 다소 높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핑 지수 보시죠. 만리포 해수욕장 좋음 들어왔네요. 파양 아주 좋고 바람도 서핑 타기 좋은 세기가 되겠습니다. 만리포에서 시원한 바람 만끽하며 서핑 즐겨보시죠. 지금까지 내일의 해양레저 지수였습니다.